예, 오후 강의 오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양해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연 때문에 오늘 새로운 곳을 대관해서 익숙하지 못한 장소에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좀 원활하지가 못했습니다. 그거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보통은 저희가 아카데미나 월 세미나를 저희 학교에서 했는데요. 학교에서 하면 조금 시간이 더 늦어지거나 하더라도 조금은 유연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었었는데, 이 장소는 4시 45분에 정확하게 지금 송출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시간에 맞춰서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이 뒤에 상급반 그 인간학 구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쫓기듯이 두 개를 서둘러서 이렇게 조급하게 하느니 지금 오전에 있었던 강의들 남은 부분을 좀 정리하고 다음 주 안에 그 상급반 인간학 구성 부분을 별도로 촬영을 해서 이 단톡방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온라인으로 이제 들으시는 걸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시간은 오전에 했던 강의를 이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페이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내용은 다시 뭐 되짚지는 않고요. 바로 사고와 감정에 대한 제어라고 하는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출발점은 이겁니다. 마치 우리가 외부의 사물들을 관찰하기 하는 것과 똑같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각 기관을 이용해서 외부의 대상물들을 지각하는 것과 감각 지각하는 것과 똑같이 나의 감정과 생각, 이거 자체를 관찰 대상으로 삼는 훈련이에요. 그러면 자기 감정과 생각을 관찰 대상으로 삼으려면 자기 감정과 생각이 일으키는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거나 감정이 들거나 할때 1차적으로 작동하는 게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이 책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 동감입니다. 동감. 심퍼시입니다. 심퍼시. 동감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 기본적으로 쾌불쾌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쾌불쾌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한되지 않고 심퍼시라고 하는 거는 퍼시하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동조화된다는 뜻입니다. 열정에 동조화되는 거예요. 그럼 안티퍼시라고 한다면 여기서 거리를 두는 겁니다. 거리두기라고 오히려 번역하는 게 의미상으로는 정확한 겁니다. 열정으로부터 거리를 둔다는 거죠. 왜 거리를 둬야 되냐? 관찰해야 되니까. 뭔가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딱 붙여놓고 관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인간들이 뭐 인류 문명의 오랜 역사 동안에 문명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다고 말해도 될 만큼 너무나 많은 어떤 이 갈등과 투쟁의 연속으로 역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갈등이 전개되는 그 모티브들을 한번 가만 보시면 모티브들을 보시면 민족을 정의하는 가장 이제 상식적인 정의 방식이 언어 역사 공동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언어와 역사, 내 조상이 누구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소통하고 있다. 같은 언어와 같은 조상을 가지면 같은 민족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 같은 언어와 같은 역사, 이 역사 속에는 조상 내지는 종교가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언어 혹은 종교가 같으면 같은 편이다. 같은 편이고 우리는 서로 우호적이고 우리는 서로 안심할 수 있는 관계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하면 같은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언어를 쓰면 그 언어 구조에 의해서 동일한 감수성, 동일한 정서를 공유하기가 월등히 쉽죠. 다른 언어를 쓰는 것보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굴러가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삶의 지침을 내려주는 게 종교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종교로부터 가치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양식을 공유하고 있고, 삶의 방식,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같은 감수성, 정서를 공유하고 있고, 이러면 같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언어와 종교 혹은 역사 의식이 사람들을 묶어주는데 사람들은 나는 무엇인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어디에선가 범위를 지우려고 합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근대인들은 개별자로서의 개인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죠. 개인주의가 이미 대중화됐습니다. 그러나 이 근대라고 하는 사회로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람들은 집단 소속감을 훨씬 더 1차적인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1차 정체성을 결정하는 그 집단 소속감은 언어, 역사, 종교 이런 것들을 결정했다는 거죠. 그러면 참 재밌는 일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도대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을 왜 할까? 전쟁의 기원이 뭘까? 유물론적인 설명 방식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영적 설명이나 종교적 설명 방식들도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지금 소개하기에는 좀 너무 번잡하게 얘기가 퍼지니까 이 말씀만 드릴게요. 참 이상하죠. 생각이 다르면 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이 달라도 평화롭게 살수 있는데요. 생각이 다르면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 사람, 불안이 클수록 내부 결속이 커야 되고, 내부 결속이 커야 되는 필요가 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또 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로열티, 충성도가 높아야 됩니다. 이 충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나는 내 신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수 있어. 내가 속해 있는 이 나의 정체성과 똑같은 이 집단의 안위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수 있고 나를 희생할 수 있어. 보통 우리가 보면 이제 어떤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헌신하는 굉장히 미화된 모습으로 많이 그려져 왔던 모습들. 한편으로는 그내 집단 안에서 보면 그 사람이 영웅 맞죠? 영웅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는 내 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내 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 이 말은 과로치고 그러면 내 신을 부정하는 애들은 죽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내 신을 부정하는 사람은 나를 부정하고 내 집단을 부정하고 이 안위를 흔드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건 용납 못한다라고 하는 정당화가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범위를 끄어놓고 안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밖에 대한 배타성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랑한다 내지는 정오한다라고 하는 감정이 겉으로 보면 완전히 반대의 감정 같아. 근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에 집착한다는 거. 경계에 집착한다는 거. 그 구분 경계선을 자기 정체성으로 생각한다는 거. 이 집착이 바로 theme입니다. 자기가 열정을 바치는 거에 동화돼 버리는 거죠. 동화가 돼서 내 종교가 바로 내 삶의 의미다, 이런 사람들. 혹은 내 언어가 내 삶의 의미다. 내이 감수성을 공유하는 것이 내 삶의 의미다. 혹은 나의 이데올로기가 나의 삶의 의미다. 혹은 나의 이익이 나의 삶의 의미다.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것이 내 존재 자체의 어떤 핵심을 이루는 거다 하고 동조가 돼 있으면 이 동조화된 어떤 이데올로기나 종교나 감수성을 건드리는 쪽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분법적인 대립 갈등이 발생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제 각자가 자기 내적 집단 로얄티를 높이려고 하는 과정, 그 자체가 어찌 보면 부족과 국가와 제국의 흥망사의 과정이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심포스라고 보면 그런데
우리 인간을 인간의 정체성을 구별짓는 그 수많은 경계선들, 그 수많은 경계선들을 넘어서 어떤 동서고금의 어떤 인간이든지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들이 있다는 생각도 인간들은 발달시켜 온 거죠. 뭐 이를테면 남자하고 여자가 있는데 둘다 남자 여자라고 하는 특수성이 다르지. 남성성과 여성성이라고 하는 게 타고난 것도 있고 역사적인 것도 있고 문화마다 다른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남자든 여자든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공통성이 있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더큰 범주에 보편 가치가 부여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과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거나 자연이 인간을 위협하거나가 아니라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 위에서 서로 뗄수 없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이 주어진다면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보편 어떤 가치를 얼마든지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의 문제인 거죠. 사고가 얼마나 확장되냐에 따라서 우리는 보편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지 아니면 개별적이고 특수한 가치들 속에 정체성 동조화 집착, 동조화가 곧바로 집착인데 이거를 그대로 고수하고 살지 결정이 된다라고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인지학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감각혼 단계, 오성혼 단계에서 심퍼시, 안티퍼시가 강하게 작동한다라고 하는 걸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의지 쪽에서는 심퍼시의 힘이 강하게 올라오고 반대편에 있는 사고 쪽에서는 안티퍼시의 힘이 역량이 강하게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혼속에 이두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동감 쪽의 편향, 심퍼시 쪽의 편향이 발생해 있을 때를 감각혼이라고 하고 개념과 이성과 논리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동조화된 심퍼시로부터 거리를 두고 보편 가치에 대한 발견으로 한발한발한발한발 옮겨갈수록 이걸 안티퍼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성을 매개로 해서 이성으로 혹은 보편적 도덕 가치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의 성장, 소울의 성장은 실은 반감과 동감의 이 상호작용 속에서 어느 쪽으로 극히 편향되어 있는가, 혹은 잘 조화되어 있는가, 혹은 이 조화를 통해 가지고 한 단계 넘어서는가, 이런 과정으로 이제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심퍼시의 편향적으로 동조화되어 있으면 이렇게 감각혼이라고 하고 안티퍼시가 편향적으로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면 이거는 냉혈한 이성 중심주의가 되는 거죠. 동정 없고 연민 없는 이성주의, 감수성을 배제한 이성주의 이런 게 되는 거지. 이제 이런 때에 이 편향을 보통은 오성혼에서 이 편향을 겪게 된다고 봅니다. 오성혼적인 성장 과정에서. 그리고 드디어 양쪽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면에서 무르익었을 때 그걸 우리는 의식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는 의식혼인데 실제 내용은 좀 고차원의 도덕성을 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고차원의 도덕성이 개발이 되려면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동감, 즉 연민입니다. 연민과 공감 능력 이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감성적 바탕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거시적이고 보편적이고 동일한 어떤 가치들을 파악할 수 있는 판단 능력 또 동시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도덕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퍼시만 가지고 도덕이 성립이 안 되고 안티퍼시만 가지고 도덕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개를 조화시킬 수 있을 때 그걸 의식혼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섰다고 인지학에서는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겉으로 보면 두 개가 이렇게 상당히 이제 대조적인 능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이분법적인 선택을 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두 개가 다 필수라는 거죠. 예. 동감만 있거나 반감만 있거나 이건 어차피 장애예요. 동감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관심과 애정을 가질 이유가 없어집니다. 무엇이 소중한가의 그 가치 부여가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감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걸 이용 수단으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반감이 없다면
반감이 없다면 우리는 보편 개념이라든가 보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적 능력이. 그저 피부 색깔 다르면 두드려 잡고 성 다르면 위계관계 만들고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인종 다르면 청소하고 이게 정당화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정당화에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퍼시도 안티퍼시도 한 개인한테 있어서도 또 인류의 집단한테 있어서도 성장통인 거죠. 성장통인 거죠. 어쩔 수 없이 거쳐가는. 자, 다시 우리 얘기로 들어와서 사고와 감정의 제어. 자, 여기서 보세요. 두 가지를 다 제어하는 겁니다. 감정은 감각혼적인 상태에서 극대화되게 돼 있죠. 근데 사고, 여기서 사고라고 하는 것은 오성이나 이성을 포함해서 플러스 알파 더 고차원으로 가는 것들은 다 사고의 영향이 강화되는 과정이에요. 사고의 영향이 강화되는 과정인데 이것도 제어를 한다는 거예요. 제어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어하는 이유는 이렇게 제어하고 대자화해서 관찰할 수 있어야만 얘들의 움직임을 넘어서는 어떤 보편가치, 이걸 초월하는 보편가치를 발견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넓은 세계가 더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좁은 경계선들에서 오는 갈등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려면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가 되는 거죠. 자, 애초에 우리 호기심의 끝은 어딘가? 사실은 인간의 호기심의 끝은 아주 삶의 근본적인 문제 있잖아요. 나는 왜 태어났냐? 세상은 왜 생겼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이게 존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느끼는 불안, 이거를 해결했을 때의 상태, 이런 걸 다루는 게 종교들입니다. 발도르프에서는 보통 12감각으로 이런 걸 설명하는 거, 뭐 다른 방식으로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12감각에서 설명하는 게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발도르프는 감각이 12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 그 일반적으로는 보통 오감각, 물리적인 감각을 오감각을 얘기하고 불교에서는 이 오감각에다가 의식을 더하죠. 그래서 육식이라고 봅니다. 감각이 6개라고 봅니다. 6개라고 보는데 발도르프에서는 1년 12달의 기운이 실제로 12황도대의 영향이 인간의 심성에 파고들어서 형성된다고 봐요. 인간의 의식이나 감각도 자연의 순환 어떤 주기적인 힘들에 동조화된 영향을 받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2감각을 설정하는데요. 첫 번째 감각이 촉각입니다. 촉각. 근데 이 첫 번째 감각이 우리한테 뭘 가져다 주는가 하면 촉각이라고 하는 건 어디 닿았을 때 닿았다라고 하는 느낌이잖아요. 닿았다라고 하는 이 느낌은 애초에 이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동시에 준다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애초에 닿았다는 느낌도 없는 거죠. 분리. 이 최초의 분리 감정. 이게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감각이 분리됐다라는 감각이라는 거예요. 맞죠? 원래 태아는 엄마 뱃속에 있었던 존재예요. 탄생한다는 것은 자기 고향으로부터 쫓겨나는 거죠. 이 태아는 비록 지금 우리 어른 같은 의식이 없지만 시간도 공간도 없고 따라서 영원하고 무한하고 아무런 욕망도 불만도 없는 무한 영원의 시공간 속에 있었던 존재란 말이죠. 영원 무한의 시공간 엄마 뱃속 시간관념도 공간관념도 없는 상태로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체로 그리고 분명히 모든 어떤 감각기관을 잠재적으로 다 갖추고 있고 느낄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잠재하고 있는 채로 영원 무한의 시간을 살고 있었다. 근데 태어난다는 것은 이 영원 무한의 공간으로부터 뚝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유한자가 되는 거죠. 유한자가 되는 순간 분리됐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이 분리됐다라고 하는 느낌이 인간한테 인간이 느끼는 최초의 감각, 그건 분리감각인데 이 분리감각이 근본감정을 이제 부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 근본감정은 불안감이라는 거예요. 자, 이 뒤로 많은 것들이 파생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 집중해서 보자면 그러면 인간이 이 불안감이 기초해가지고 이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수많은 삶의 과정들이 있게 되고 자기의 본능과 충동
그다음에 사회화 과정에서의 욕망의 발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것은 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영원 무한의 완전한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유한자가 됐다, 분리됐다라고 하는 이걸 영적으로는 극복하고 싶어한다. 이걸 그냥 철학적으로 명제로 표현하자면 세계와 나의 합일이라고 보통을 표현을 하죠. 도대체 깨달음이란 뭔가라고 했을 때 세계와 내가 공통의 어떤 보편적인 원리와 질서 속에서 같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 운명체다라고 하는 이 실감을 자기 정체성으로 가질 때 그걸 우리는 득도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득도했다. 세계 따로 내 따라고 아니다. 나와 이 사회와 자연과 이 우주와 심지어는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이 거대한 영원 무한의 질서 속에 내가 일원으로 있다. 그래서 특별한 경계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나에겐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이 실감을 가질 수 있을 때 그걸 흔히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깨달음이 환상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라면 진짜로 금방 얘기했던 우주, 자연, 인간을 묶어주는 어떤 보편 원리에 대한 이해가 돼야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가 공동 운명체야, 세계와 내가 공동 운명체야, 나는 영원, 이 세계가 영원하듯이 나의 정체성 자체도 영원 무한의 존재야 라고 하는 생각은 판타지에 불과한 게 돼버리는 거죠. 판타지에 불과한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보편 원리를 이해각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게 이 심퍼티가 일으키는 인간의 갈등의 문제를 극복하는 열쇠가 되는 건데 이 열쇠를 얻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필요한 게 거리두기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이 됐던 어떤 사람은 감정에 동화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슬픔, 기쁨, 분노 혹은 욕망 이게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래서 그 내가 의미 부여하는 그 욕망 중에 어떤 것이 충족됐나 안 됐나에 목숨을 건다. 그 욕망 자체가 내 인생의 핵심이 돼버려요. 이게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일단 겪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 떨어져 나왔다고 자부하면서도 불구하고 자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것이 진리야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인간들의 어떤 삶의 양식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는 이데올로기가 되죠. 아니면 세상을 설명하는 어떤 논리가 되었을 때는 소위 과학이라는 이름을 띠게 되죠. 과학이 됐든 이데올로기가 됐든 이게 진리가 독점적으로 주장되는 순간 이것도 감정이 가지는 폐쇄성 못지않는 폐쇄성을 발휘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정근대 사회에는 대부분 보면 종교적인 어떤 분리와 차별 이런 것 때문에 대규모의 전쟁들이 벌어지죠. 이게 현대적으로 살짝 변형이 되면 자본주의 이득 혹은 이데올로기 이것들이 이걸 대신했죠. 지금은 물신주의 사회잖아요. 옛날에 신이 했던 역할을 지금은 물이 하고 있는 거지. 경제적 이득이 신의 역할을 하고 있고 혹은 그거를 정당화시키는 이데올로기가 옛날에 종교의 역할을 대신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각혼에 의해서도 갈등하고 감각혼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의식혼으로 상승발전하지 못하는 이상은 오성훈 수준에서도 여전히 감각적 동조화에 매여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거로부터 벗어나려면 감정과 사고를 같이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정과 사고를 제어한다는 것은 자기 감정과 사고를 내가 마치 내 눈앞에 드러나는 어떤 대상들을 관찰하듯이 어떤 선입관과 사전 전제들을 끼우지 않고 투명하게 관찰하는 훈련을 한다는 거거든요. 관찰을 하려면 동조화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으면 관찰이 안 되는 거거든. 이 동조화에서 떨어져 나오는 훈련 이게 수행의 첫 번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려운 게 동조화에서 떨어져 나오면서도 이게 어려운 겁니다. 한편으로는 완전 집착이 아니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끈을 끊을 수는 없는 거죠. 끈을 끊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적절한 거리, 관찰 가능한 적절한 거리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한 발 떨어뜨려 놓는 거. 요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행의 출발점은 사고와 감정을 의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려면 의식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듭니다. 작은 씨앗 하나를 보자. 눈앞에 보고 있는 게 실제로 뭔지 알아야 된다. 씨앗의 형태, 색, 모든 특성 이런 것들을 관찰해라 이 말입니다.
상상력으로 이 식물을 재구성한다. 내 상상이 가지는 빛의 힘과 내 상상이 대지와 빛의 힘과 조율되도록 한다. 자, 요 부분. 요게 이 책에서도 설명은 생략되어 있는데요. 조금 곰곰이 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를 보자.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요 이상의 설명이 이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보자마자 특히 어른들인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보는 대상의 이름을 알아요. 우리가 생전 처음 보는 거라든가 모르는 게 튀어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르는 게 튀어나오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 중에 뭐냐로 갖다 붙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어떤 완전히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을 봤어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신석기부터 현대문명까지 어느 단계적으로 배워서 익히고 있는 게 있어. 그게 어느 상태에 해당하는가 꽤 맞춰버린다는 거죠. 내가 완전히 새로운 물질을 봤습니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과학 개념에 꽤 맞춥니다. 이 중에 어떤 거냐라는 식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그 사물에 집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대상의 특성에 투명하게 집중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전제, 내가 갖고 있는 개념, 선입관, 프레임, 패러다임, 온갖 것들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구사하고 있는 언어의 한계, 이 언어라고 하는 것들 혹은 숫자라고 하는 것들도 뭐 철학자들이 그런 걸 많이 다뤘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깊이 따지고 내려가 보면 전부 일종의 은유법으로 형성되는 것들이에요. 나무라는 개념이 나무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빛이라는 개념, 이자라는 개념이 돈은 아닙니다. 슈타이너가 이런 농담을 합니다. 개념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은 빛을 접으면 안다. 개념은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개념을 뺀 실제도 없어요. 근데 개념을 빼고 실제가 성립하지도 않지만 개념이 실제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대상을 딱 보면 일단 이거부터 떠올린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틀부터 떠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투명하게 관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감정도 들어가고 가치 판단도 들어가고 어떤 논리적인 전제도 들어가고 언어의 한계도 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많은 것들이 동원된 상태에서 본다. 여기서 보면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실제로 뭔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꽃을 하나 들여다볼 때 아 얘는 장미꽃이야 이렇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 장미꽃은 몇 월에 피지? 장미꽃은 어떤 특성이 있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 이거 동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동원하지 않고 대상을 볼 수 있는가? 대상은 이걸 동원하지 않고 대상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미라는 이름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빨갛네, 촉감이 어떻네, 냄새가 어떻네, 형태가 어떻네, 그 다음에 얘한테는 어떤 벌레가 꼬이네, 지상에서 어느 정도 높이네, 줄기와 가시는 어떤 모양이네, 어떤 토양에서 얘가 잘 자라네, 얘가 실제로 어떻게 돼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실제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싹 지우고 보는 훈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인간을 봤어요. 저기 무슨 나치 문양을 하고 있어요. 쟤 나치주의자구나. 쟤 파시스트겠구나. 쟤 인종차별주의자겠구나. 그거 표신을 하고 저거 했겠구나. 그럼 쟤는 틀림없이 폭력적이고 쟤는 나하고 말 섞는 순간 나를 뭐라고 그런 인종적으로 규정하려고 하겠구나 하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이걸 지우고 보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 뭔지가 안 보인다는 거야. 실제 어떤 인간인지가.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사람을 대하든 사물을 대하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생각을 일단 제어하고 보는 훈련을 해라. 이게 일본에서 실제로 무엇인지 알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형태, 색깔, 모든 특성 집중해서 관찰해라. 그 다음 상상력으로 이 식물을 구성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파란색 보석이 어떻게 생길까요? 했던 이런 걸 해라는 얘기예요. 얘가 어떻게 이 모양을 가지게 됐을까? 어떻게 이 색깔을 가지게 됐을까? 이 색깔을 가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어떤 성질일까? 이걸 상상으로 구성을 해보라는 거예요. 상상을 구성으로 해보고 내 상상이 그냥
판타지가 안 되게끔 하려면 자연을 움직이고 있는 이 힘들, 기후, 그다음에 빛, 빛의 움직임, 바람의 움직임, 기후의 움직임 같은 아주 기본적인 자연적 요소들, 이거하고 내 상상이 연결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과 우주와 연결된 어떤 근거를 못 가지면 이건 그냥 망상, 공상이 돼버린다는 거야. 아무렇게나 상상하지 말고 자연의 어떤 상태 혹은 우주의 어떤 상태, 내가 지각할 수 있고 떠올릴 수 있는 그걸 엮어서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엮어서 상상을 해보면 씨앗이, 상상을 통해 가지고 씨앗이 변해가는 과정을 그려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머릿속에서 그려보고 씨앗 속에 나중에 거기서 생장할 것이 은폐된 채 식물 전체 힘으로 있다는 생각을 한다. 자, 잘 보세요. 모든 생명체 변해갑니다. 특히 씨앗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장미의 어린 싹 상태를 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화려한 장미꽃이 필 거를 읽어낼 수 없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서 야, 얘가 어떻게 변하면 어떻게 변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걸 상상해 보는데, 실제로 이 상상을 잘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괴테였어요. 그래서 괴테가 자기 상상을 바탕으로 해서 식물을 관찰하고, 아, 꽃은 잎의 변형이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쓴 책이 식물 변형론이에요. 지금 그게는, 그때 당시에는 그걸 만화같이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잎하고 꽃은 너무 다른데, 무슨 꽃이 잎의 변형이냐라고 했지만, 지금은 오늘날에는 식물학에서 그걸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입니다. 잎의 변형 맞다라고. 이제 과학이 좀더 발전하니까 괴테가 수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괴테가 수용되다 보니까 괴테가 자연과학에 대해서 남긴 게 색채론하고 식물변형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양자역학이 발달하고 불확실성의 어떤 논리들에 대한 이해로 들어가다 보니까, 와, 과거에는 영적인 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이 오늘날 현대과학에 의해서 수용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생기게 되니까 괴테의 다른 영적인 어떤 해석, 영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학 작품들이나 이런 데서의 메시지들도 또 재해석이 되게 됩니다. 시대가 그렇게 조금 변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괴테는 한편으로는 물리적인 현실적인 관찰을 했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상상의 사고 실험을 했던 겁니다. 이두 개를 잘 조화를 시켜서 식물 변형론이라고 하는 걸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한번 보죠. 우리가 정말로 면밀히 잘 관찰을 했다면 이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얘는 변해간다. 지금 있는 모습이 얘가 다가 아니다. 이 말은 비가시적인 힘이 있구나라는 거잖아요. 얘한테 지금 안 드러나고 있어. 안 드러나고 있지만 얘를 이끌어가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까지 현상에 나타나지 않은 어떤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반복적으로 관찰하다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 도대체 어떤 힘이 얘를 이런 모양으로, 이런 색깔로 유도하는가? 유도하는가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형태와 색깔 속에서는 적절히 추론할 수 있는 게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비가시적 힘에 대한 설정을 하지 않고는 얘 변화를 설명 못하게 됩니다. 그럼 이 비가시적 힘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를 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겠죠. 나타나는 과정이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한발한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씨앗 속에 나중에 갔어야 나타날 은폐된 어떤 전체적 힘이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럼 그건 씨앗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고 인간은 말할 것도 없죠. 어떤 인간이 지금 보이고 있는 성질과 모습이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인간한테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비가시적, 이 인간의 드라이브 포스라고 할수 있는, 이 인간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잠재된 힘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잠재된 힘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잠재된 힘이 어떻게 이 사람한테는 표현되고 펼쳐질 것인가 하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어떤 모조품이 있다면 제대로 관찰을 훈련한 사람이라면 모조품 바로 알아본다. 왜냐하면 모조품에는 그런 힘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장미 조화를 만들어 놓고
만약에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한테 한번 관찰해 보세요. 조화는 바로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거기에는 에테르가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는 에테르가 있고 아스트랄이 있어요. 얘한테는 아스트랄이 없어요. 지금 안 느껴집니다. 조화라는 게 금방 나온다. 아무리 정교하게 대상을 만들어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로봇을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사람 아니에요. 왜? 영혼이 없잖아. AI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기능이 뛰어나도 사람의 영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우주에서부터 온 어떤 기운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거거든. 그런데 로봇은 물질 소재로 만들었거든. 아무리 정교해도 그거는 물질 소재 기계거든. 그거는 어떤 영적 작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모사품이죠. 모사품이니까 물론 기능은 뛰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말보다 빨리 달리고 사람보다 빨리 달리고 당연한 거죠. 포크레인이 말보다 힘세고 소보다 힘세고 당연한 거죠. 컴퓨터가 인간보다 빨리 계산하고 AI가 인간보다 기능이 뛰어날 수 있죠. 기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인간의 영을 대체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모주품에는 없는 비가시식이 어떤 게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서 계속 명상을 하면 평온한 속에서 어떤 암시된 생각을 자신 속에서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자문자답 속에 떠오르는 어떤 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걸 끈질기게 바라보면 자문자답 속에서 뭔가가 떠오른다. 이 같은 과정을 활짝 핀 식물의 소멸 과정에서도 대응해가지고 행해본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인간의 내면에 어떤 직관력이 생겨난다. 이 직관력이 한번 생겨나기 시작하면 다른 존재의 이면에 있는 은폐된 영적인 기운들을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게 점점 키워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를 식물, 지금 하는 식물의 예를 들어서요. 사람한테도 예를 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아까 말했듯이 근거 없이 단순 상상하면 이게 오류에 빠진다는 겁니다. 단순 상상하면 오류에 빠지고 그 다음에 내 욕망을 불어나서 자의적으로 조급한 마음에 어떤 식으로 결론을 빨리 내리려고 인공적인 논리적 구성을 하게 되면 그 역시 오류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을 하거나 내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는 어떤 것이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는 나는 지치지 않는 관찰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하면 직관력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다. 자, 이거를 사람한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한테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발산할 때에는 사람, 뭐 모든 다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경계선에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경계선, 모든 것의 경계선, 삶과 죽음의 경계선, 예. 혹은 어떤 도로 갈까 모로 갈까 판단의 경계선 이런 거 있잖아요. 헤어질까 붙을까 이런 판단의 경계선, 싸울까 말까 판단의 경계선. 그러니까 지금 슈타이너가 예로 들기에는 그 사람의 욕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가 갈구했던 것을 얻을 듯 말 듯한 그 순간에 집중해라. 그때가 그 사람의 일종의 에너지가 가장 많이 분출이 될 때라는 거예요. 가장 확연히 분출이 될 때라는 거예요. 그게 집중한다. 자, 그럼 마치 씨앗을 관찰하듯이 똑같이 집중해서 여기에 내 감정 끼우지 말고 그 사람의 감정 또 그 감정에 대해서 나한테 솟아나는 감정까지도 계속 관찰 대상으로 놓고 인내심 있게 쳐다보다 보면 어떤 표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표상과 함께 새롭게 일어나는 내 속에 또 다른 감정이 있다. 요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타인의 그 혼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도 식물한테 가졌던 것과 같은 그런 직관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직관력이 생기면 이 직관력이 생겼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게 마치 색깔이나 소리처럼 느껴지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감정이 지금 움직여요. 그럼 나한테는 마치 노란색을 띤 붉은색 혹은 불그레한 파란색 이런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구체적인 논리적인 내용적인 데이터로서의 정보보다도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어떤 아스트랄의 상태가 읽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마치 그 사람이 많이 흥분해 있다면 바깥에 파란색이 아주 약화되어 있을 거고 중간에 빨간색은 아주 강화가 되어 있을 거고
빨간색 속에서 그 안에서 뭐 노란색이 활활 타고 있다 그러면 얘가 폭탄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색조를 띠게 될 거라는 거죠. 물리적으로가 아니고 의식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러한 색깔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색조 느낌 같은 것을 받게 된다. 이게 바로 아스트랄적 감각기관이 뜬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한테 미소를 보냈어요. 그 미소는 아주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너 이제 내 뜻에 걸렸다 하는 뭐랄까요? 넌 이제 내 손아귀에 들어왔어 라고 하는 미소일 수도 있고 조롱하는 미소일 수도 있고요. 동정하는 미소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미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있는 그 자체가 서로가 즐거움을 확인하는 미소일 수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미소의 색깔이 있습니다. 이 미소의 색깔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시각적인 느낌처럼. 이해가 되세요? 시각적 느낌처럼 이게 나한테 구별이 될 때 아스트랄 감각기관이 발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로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도 사람들이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써요. 예. 뭐 분위기가 칙칙하다는 둥, 뭐 여기 냄새가 구리다는 둥, 뭐 온기가 냉하다는 둥, 훈훈하다는 둥, 어떤 감각의 느낌에 비유한 인간관계의 성격에 대해서 감각적 느낌에 비유한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어느 정도 이런 걸 느낍니다. 근데 이거를 집중 훈련해서 하나의 관찰 대상으로서 꾸준히 식물 씨앗 바라보듯이 관찰 대상으로 훈련을 해나가면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도 똑같은 우리는 이 감지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그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행을 해나간다. 그런데 이러다 보면 이제 위험한 일들이 자기한테 닥치게 되는데 이 위험한 일들이 닥쳤을 때 무엇이 이 위험으로부터 수행자를 보호해 주는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뒤에 또 많은 얘기를 덧붙이고 있는데 일단은 11페이지 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내가 예전에 모르던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저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호의적으로 잘해줍니다. 근데 그 사람 밑에 무슨 욕망이 깔려있는가 보여. 실제로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은 동시에 그 안에서 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움직여서 하나의 행동으로 나가잖아요. 저 사람하고 친해지면 뭔가 나의 오랜 묵은 어떤 과제나 욕망이 해결되는데 득이 될 것 같아. 득이 될 것 같은데 이 쟤를 어떻게 내가 서로 죽고 못 사는 관계로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해 가지고 이게 하나하나 계산을 해서 머리를 굴리는 건 오히려 하수고 아주 종합 직관적으로 머리가 굴러가고 자기도 모르게 머리가 굴러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정말로 호의로 하는데 그 진심의 호의 속에 진심의 욕망이 붙어있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 욕망에 대한 충족 기대가 살짝 어긋나면 호의가 순식간에 적대감으로 바뀌는 경우 살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 경험 한 번도 안 해본 어른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예. 자, 이제 이렇듯이 똑같은 어떤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하는데 서로 구별되고 다른 레벨과 스펙트럼의 욕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욕망이 보이기 시작하면 나의 반응도 이제 예전과 같을 수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럼 제일 먼저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했을 때 수행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게 간단히 말해서 욕망의 허무함입니다. 모든 욕망은 근본적으로 허무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안 채워진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욕망은 물리적으로나 관념적으로나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아는 순간 모든 욕망은 동기에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꿈과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건 대부분 욕망이에요.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죠. 어떤 사람의 욕망이 지워져 버렸다. 그럼 이 사람은 아무 동기부여도 안 되고 행위에 동기부여가 안 될 거 아니야. 사회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욕망으로 살아가니까 사회 시스템 자체가 욕망의 어떤 그 투쟁의 밀당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욕망이 궁극적으로 허무하다는 걸 알아버렸어. 그럼 이 사람은 사회에서 살아갈
의미를 상실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별 의미 없고 출세하는 것도 별 의미 없고 누구한테 인정받는 것도 별 의미 없고 이름을 날리는 것도 의미 없고 예. 여기에서 무슨 내가 사회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한테는 별 가치가 없고 이러면 이제 소위 사회적인 삶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 여기서 이제 잘못 빠질 수가 있어요. 에라 그러면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하자. 어? 이러나 저러나 다 무의미한 세상 내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하자. 이게 쇼펜하우어 같은 거예요.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위험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아, 됐고 그러면 그건 모르는 거를 내버려 두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거라고 그냥 장막대로 제껴버리자. 네, 제껴버리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한테 익숙한 이 갈등의 세계 속에서 그냥 조금 그날그날 살아가면 돼. 라는 식의 지금 제가 비유하고 있는 이것들이 대단한 철학자들의 결론이었어요. 대단한 철학자들의 결론을 이런 식으로 내립니다. 뭐 여러 가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수행자를 버텨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제 슈타인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기와 대담이 필요하다. 약간 좀 맥 빠지는 얘기죠. 용기와 대담 이런 너무나 우리가 흔히 듣는 미드 같은 걸 얘기하니까 이 용기와 대담이라고 하는 건 별 게 아니고요. 사람이 나중에 이제 물에 실은 불에 실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자기가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토대가 흔들리는 순간 판단 기준이라든가 행동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휘발돼 버리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기력해지기 십상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용기가 왜 용기가 필요한가 하면 기존의 토대는 날아갔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 동기가 있어요. 그 근본 동기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 동기는 이 분리불안을 극복하고 싶어라는 동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머릿속에 떠올리든 떠올리지 못하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고유한 이유라고 하는 걸 찾고 싶은 동기가 있어요. 또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아요. 놓치고 싶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내가 학습하고 배워왔던 것들은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갈등, 근본적인 갈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용기와 대담이라고 하는 말은 자 사회가 나한테 전해줬던 게 사라졌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안이 없다면 나도 사라져야 돼. 예. 또 동시에 사회에 의해서 내가 학습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도 같이 사라져야 돼요. 근데 이게 사라지고 나서 나는 뭘로 살아갈 건가의 문제가 남는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용기는 그 토대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용기예요. 예. 누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전달 안 해줘도 세상이 나한테 전달 안 해줘도 내가 내 힘으로 세상과 쉽게 말해서 맞대면해서 자,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학습되고 전승된 것들이 휘발되게 됐던 것은 나한테 새로운 눈이 트였기 때문이잖아요. 이 눈이 그러니까 나한테 한편의 축복이자 재앙인 거죠. 이 눈이 생김으로 인해서 나는 세상의 이면을 보게 됐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세상에서 위험해졌습니다. 여기에서의 용기라고 하는 건 바로 이 확장된 의식으로 이제까지는 나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나 스스로 할 수 없다. 자기 도덕의 판단 기준을 자기 스스로 그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자유의 철학에 보면 사고가 능숙한 사람은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요. 그 용기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나는 내 존재적인 과제를 끝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면 이제부터는 없는 길을 헤쳐나가는 거잖아요. 없는 길을 헤쳐나가는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필수 과정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사회에서 매뉴얼대로 하면 실수 안 할 수 있어. 이 공식대로 하면 실수 안 해. 이 공식대로 하면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 수학 공식은 계산하면 답이 나오니까. 사회에는 법이 있고 규칙이 있어서 이 공식대로 내가 따르기만 하면 대부분 답이 나오고 답이 안 나와도 내 책임이 아니야. 이 안심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잖아. 사회는 위험한 데인데 내가 학습된 매뉴얼대로 해서 결과가 안 나왔어. 결과가 안 나와도 내 책임은 아니야. 매뉴얼대로 했으니까. 이게 관료주의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심성이잖아. 나는 시킨 대로 했어요. 나는 매뉴얼대로 했어요. 이제 수행자가 눈이 트이기 시작하면
그런 데로 도망을 갈 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한다. 그런 데다 탓을 돌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탓을 돌릴 수가 없으면 몽땅 오롯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오롯이 자기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여기에 그래. 이제부터 내가 인생을 내 어떤 운명이나 인생을 만들어 가겠어라고 하는 그게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용기를 내야 수행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야. 그 용기를 못 내면 순식간에 예, 괜히 어설프게 공부했다가 폐인돼버려요. 예, 허무주의 철학 비슷한 거 어설프게 공부했다가 폐인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공부는 잔뜩 했는데 행동 개차반인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위대한 소설가들이 사람의 심리를 날카롭게 이렇게 파헤치고 통찰하고 그랬는데 그 결과 소설의 주인공도 죽고 지도 죽고 이런 경우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위대한 20세기의 소설가 예, 그 작품은 늘 칙칙했는데 그 주인공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자살로 끝나는 결말을 많이 썼던 소설가가 있어요. 이 사람의 평생은 그냥 도박꾼이었어요. 물론 작품이 훌륭해서 위대한 문학가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전부 위대한 문학가로 기억합니다. 그 사람의 작품으로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의 실제 삶은 계속 도박에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한순간도 도박에서 못 빠져나왔습니다. 왜? 그럼 왜 도박에 빠졌을까요? 도박이 가져다주는 위안이 뭐였을까? 모든 과제 회피하는 사람들은 중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중독에 있을 동안만 이 과제를 직면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경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도박이 아니었다면 다른 중독으로 갔겠죠. 예, 그게 술 중독이 됐든 도박 중독이 됐든 무슨 중독이 됐든지 간에 중독의 공통점은 예, 이 직면하는 고통을 잊게 해준다, 망각하게 해준다, 망각의 어떤 이 특효약이다라고 하는 거에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예, 계속 자기 과제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사람인 거지. 근데 이게 도망쳤던 게 허술해서 도망쳤던 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위험한 순간까지 올라왔던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용기를 못 내니까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오다가 도로 빠꾸 하려 그러면 오히려 흉내 내느니만 못한 게 되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도 안 오면 애초에 진지하게 하지도 않은 게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정말 진지하게 내 인생의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용기, 그 처음에 초발심, 처음에 의지를 내는 것도 사실 굉장한 용기입니다. 굉장한 용기지만 그 용기를 이왕 내서 어떤 자기가 실천적인 행보를 시작을 했다라고 스스로 자각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수행을 전진해 나가는 길에서 죽어도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 그걸 이제 흔히 불교에서는 불퇴전이라 그러죠. 백척간두 진일보라고 하는 말도 하죠. 한 발 더 나가면 완전히 죽어. 완전히 죽는다는 그 공포를 안고 진일보할 수 있을 정도의 용기를 내야 드디어 수행의 진전이 생긴다라는 거야. 그렇게 비유를 할 정도로 심리적 공포가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 심리적 공포가 크다. 라는 건데 글쎄요 뭐 느껴본 분들도 있겠죠. 저는 저 나름대로 그런 공포를 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내가 뭔 짓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연계 귀신에 의해서 뭐 자연의 필연에 의해서 조종되는 거라 그러면 다 싫고 그렇다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전혀 아니고 아니 그냥 뭐 이렇게 사느니 죽자 아니면 죽지 못할 바에 그냥 술이나 먹고 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아까 태평성대 나왔죠. 이래도 태평성대 저래도 태평성대 뭐 내가 사라진들 뭐 이선들 뭐 세상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생각으로 급속도로 빠져드는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다.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제가 감상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있습니다. 심각하게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니체 같은 사람들은 그 위대한 사상을 정말 인류의 사상적인 진도를 개척해놓고 자기는 정신병에서 죽었잖아요. 자기도 지 문제 해결 못해서.
이런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줄을 달아놓기를 자유론자의 행위 동기라고 써놨습니다. 자유의 철학에 나오는 얘기죠. 자유로운 자, 자유로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상태를 넘어간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사고의 어떤 능숙을 통해서 이 상태를 넘어간 사람. 그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행위 동기가 즉 욕망이죠. 욕망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의 철학에서는 명제적으로 표현하기로는 자유론자의 행위 동기는 세상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대한 사랑? 난 세상 별로 사랑 안 하는데, 별로 인류애 같은 거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상태가. 예. 뭐 인류애, 뭐 동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혹은 욕심도 없는 내가 나의 이기주의는 이미 더 이상 동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대한 사랑이라고만 얘기해가지고는 사실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이게 또 실은 잘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 다시 계속 지겹지만 계속 앞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첫 어떤 과제는 뭐였던가? 촉각에서 주어진 분리감. 이유도 모르고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무조건적으로 나한테 주어졌던 세계와 나의 분리감. 그 다음에 나의 존재 이유. 이런 게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해결하고 싶은 문제잖아. 문제잖아. 이걸 해결하는 게 세상과의 합의를 이루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실은 이걸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에서 물러서지 않는 그게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실은 예. 좋다. 끝까지 가보자. 내가 알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알 수 있는 데까지. 이 생에서 다 못하면 다음 생에 이어서 가보자. 이게 우공이산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 올라오면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자,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열매가 맺었습니다. 한 해 살이를 끝내고 그 열매가 씨앗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씨앗은 그 사과나무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과가 열렸습니다. 같은 사과나무에서 또 다른 사과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또 딴 데 날아가지고 또 딴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 씨앗에서 또 사과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같은 사과에서 나온 사과는 그 전해에 있었던 사과 같은 사과인가요? 다른 사과인가요? 다른 사과죠. 겉보기는 똑같아 보이지만 지난 1년의 기후와 토양이 지금 이 1년의 기후와 토양하고 같지 않아요. 지난 1년 동안 이 지구에 쏟아졌던 우주의 영향들이 달라요. 그래서 같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른 사과예요. 다른 개체예요. 그리고 나한테서 나갔지만 내 자식이지만 다른 인격이듯이 부모 자식 관계가 그렇잖아요. 내 몸에서 나왔는데 다른 인격입니다. 저걸 내 소유물로 삼을 수 없어요. 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식물 관찰 얘기해서 식물을 한참 보다 보면 아, 얘한테 지금 드러나 있지 않는 배우의 어떤 얘를 앞으로 변화시켜 나갈 힘이 있다. 이걸 감지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그 배우에 있는 그 힘은 고정된 것일까? 계속 끊임없는 비커밍, 계속 순환적으로 생성되는 것일까? 잘 들어보면 순환적으로 생성되는 거예요. 그럼 그 힘은 자연이나 우주의 다른 힘들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 안 없어져요. 이게 불멸이라는 거예요. 이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이건 사라집니다. 근데 이 배우의 힘은 안 없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예, 인간이 불멸의 힘을 전제로 해서 지금 개별자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각자도 자연과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불멸의 배우의 힘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실감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실감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이 불멸의 힘은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지니까 불멸이지 말 자체가. 예.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생을 거듭한다는 얘기죠. 근데 생을 거듭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야, 지금 무슨 신하라 까먹는 소리인가? 바로 이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인류의 모든 성인군자들이 다 인정했습니다. 어? 아닌 것 같은데 진짜입니다. 모든 성인군자들이 전생을 다 인정했습니다. 윤회전생을 인정했습니다. 부처님도 인정했고요. 예. 기독교도 내면적으로 보면 심층적으로 보면 인정하는 어떤 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힌두교 말할 것도 없고요. 유교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고등한 어떤 통찰력들은 전부 거듭되는 인생 인간의 어떤 여러 생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이제 감지력이 올라온 사람은 아, 나는 이 문제를 이제 나를 위해서도 또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두를 위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용기를 내는 순간 이 사람한테 이 생에 주어져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별로 무겁지 않은 게 돼버려요. 지금 내 이 과제가 이번 생에서만 원인이 형성된 게 아니고 누적된 원인에 의해서 형성된 거다. 자, 기후변화가 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기후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계속. 누구 책임이냐고. 나의 책임이요. 라고 나서는 사람 본 적은 없는데 우리 각자는 우리 각자가 이게 다 책임이 있죠.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책임이 있습니까? 앞뒤에도 있고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에도 있었고 나는 얼굴도 본 적도 없었던 사람들의 영향이 다 덕지덕지 다 끼어 있습니다. 인류 공동의 책임이에요. 인류 공동의 책임입니다. 나한테 전생에 100번의 생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각각 100번의 생에서 있었던 어떤 영향들이 지금의 나한테 안 들어왔겠나? 당연히 들어오죠. 당연히 들어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좀 더 큰 영향을 주는 생도 있을 거고 좀 영향을 덜 주는 생도 있겠지만 원래 모든 생명의 순환은 생성, 소멸, 성주, 개공을 거치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이 한 바퀴 순환을 도는 데 있어서 순환을 도는 과정에서 뭔가 좀 과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깎여 나가면서 순환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삶을 거듭하는 이유는 바로 이 과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을 깎아내기 위한 과정으로 돌아가는 거거든. 그걸 우리는 인생의 과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생의 과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걸 정말로 실감 있게 인정한다 그러면 내가 이번 생에서 뭘 못했어요. 그럼 다음 생에 그거 또 해야 돼. 밀린 숙제처럼. 이번에 해결 못하면 또 해야 돼요. 어차피 이 과제가 안 끝나요. 그럼 이 과제를 끝낼 때까지는 나는 이 과제를 끝내는 데까지는 가겠다. 이게 모든 성인군자들이 얘기했던 그 수행의 초발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백척간도 진일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이런 마음을 가진다 그러면 이게 죽을 때까지 해도 못 사면 다음 생에 해야지. 그때 못 하면 또 다음 생에 해야지. 그럼 다음 생에 할 거니까 이번 생은 허투루 사는 게 아니고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번 생에 있는 힘을 다해서 하고 못 한다 해도 뭐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가지거나 기타 등등 아쉽기는 아쉽지만 그래도 또 이어가야지 뭐. 이걸 우공이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의 성정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실패를 겁내지 않습니다. 실패를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여버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번 실패하면 큰일 난다는 불안감이 잔뜩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사회에서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바로 마이너스 점수를 때려버리고 이 마이너스 점수에 자기의 인정과 욕망이 걸려있는 사람들은 이 마이너스가 너무 두려워요. 근데 여기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그깟 마이너스는 안 두려워. 그깟 마이너스는 지금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설정한 근본 과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시행착오와 오류도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라고 감수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2페이지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행자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이 일에 또 실패했네. 라는 걸 잊어버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새로 시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12페이지 맨 위줄에 있는 거. 수행자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 여기까지 오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용의 20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인 인일 능지 기백지 인능 인심 능지 기천지. 뭐 한문으로 해놓으니까 좀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도 어려운 말 아닙니다. 남이 한 번 해서 할 수 있는 거 내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은 한 번만에 하는데 남이 한 번 해서 하는 거 나는 능히 열 번에서 해낼 수 있다. 백 번에서 해낼 수 있다. 남이 열 번만에 하는 거 나는 만약에 내가 저기 남이 열 번 해서 하는 거 보고 내가 따라해봤는데 나는 열 번에 안 돼. 그럼 나는 천 번 해서 한다. 이게 남과의 비교 경쟁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과의 비교 경쟁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거하고 비교하지 않고 자기 과제에 이제 지치지 않고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이 의지와 용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한 번에서 하면 나는 10번 하지 뭐. 9번 실패해도 또 하지 뭐. 예.
100번 실패하면 1000번 하지 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드디어 본격적인 연계인문의 그 직전의 상태, 이 상태가 돼야 본격적인 연계인문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자기의 의식의 확장의 그 자체가 삶의 주요 동력이 되어버렸잖아요. 나의 상승, 나의 의식의 상승. 왜 상승해야 되냐 하면 이 의식이 상승하는 거에 나의 이기적 동기는 없어. 이제 사심으로 상승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욕망을 채우려고 상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이기적, 비욕망적인 동기에서 어쨌든 나는 나의 존재 상승에 이제 내 존재를 다 걸었다라고 하는 이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제 더 이상 사적인 일이라고 하는 게 안 남는다는 거지. 그렇게 된 사람만이 소위 영적 존재들하고 교류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들은 보이지 않는 보편적 힘들이거든요. 그럼 자기가 그 보편성을 자기 마음 상태로 가져가지 못하면 교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내 안에서 신성을 체험해야 바깥에 신성을 체험한다며, 내 안에 어떤 요소가 있어야 바깥에 그 요소하고 동기감흥이 되는 거거든. 그럼 내 안에서 이미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떤 폐쇄구적인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나를 옥죄고 있는 이 어떤 부분 정체성, 이게 다 없어져 버려야, 없어져 버리고 나면 이제 주저앉기 쉬운데, 없어져 버린 상태에서 안 주저앉고 인간의 존재 질문에 대해 가지고 나는 답을 얻고야 말겠다 하고 나서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영적 교류가 시작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를 겪고 나면 진짜 좀 사람이 약간 달라집니다. 이 경계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 기도도 하고요, 허무주에 빠지기도 하고요, 폐인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뒤에도 인격 분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조금 5분만 얘기하고 빨리 여기는 마무리해야 돼서 시간 관계상 좀 묶어서 좀 인격 분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 뒤에 보면 요 단계에 있는 사람이 겪게 되는 시련을 세 가지를 비유를 듭니다. 이 세 가지 시련을 불의 시련을 겪는다, 물의 시련을 겪는다, 그 다음에 공기의 시련을 겪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비유입니다. 당연히 비유죠. 예. 물, 불, 공기라고 하는 거를 동원한 이유는 서양인들은 워낙 사원소설에 익숙해요. 흙의 시련은 왜 없냐? 인간이 흙이거든요. 인간은 흙으로부터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흙이 의미하는 거는 사고예요, 사고. 사고가 의미하는 건 세상을 통합시킬 수 있는 의식적 힘, 통합력,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 인간이 흙이야. 인간이 겪게 되는 다른 어떤 힘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 이걸 불의 시련, 물의 시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불의 시련은 이것도 비유인데 뭘 의미하는 건가 하면 이걸 영적 연소라고 표현을 해요. 뭘 영적 연소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나는 정의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알고 있어. Justice, 정의란 공정이란 이런 것이다 하고 나는 학습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약간 달라진 안목에서 보니까 사회가 말하는 정의 공정이라고는 에게 이건 강자들의 강변인 경우도 있고 그냥 아주 일시적인 협약인 경우도 있고 하다못해 그냥 이익관계에서 밀당의 조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정의가 무슨 보편성이 없어. 우리가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알고 있던 기초 개념들이 전부 이게 형해화 돼버려요. 그게 연소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알던 개념들이 불타버린다. 내가 알고 있던 가치관들이 불타버린다. 불질러져서 없어져 버린 것처럼 날아가 버린다. 이걸 불의 시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황하죠. 그 다음 물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뭘 물의 시련이라고 하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이 하나하나 휘발되기 시작하면 지지대가 없단 말이에요. 지지대가. 물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붕 뜨잖아요. 인간은 자기가 딱 중심 잡을 수 있는 안정된 축을 원하거든. 어딘가에 안정되게 소속되고 어딘가에 안정되게 의존하고 어딘가에 보호를 받고 이게 본능적으로 원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아무 지지대도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받아들이는 게 심리적으로 대단히 어려워요. 앞에서 불의 연소 과정에서 또 뭐가 타는가 하면 사람이 고통을 심하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게 좋은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에고가 녹아버립니다. 고통을 심하게 받으면 자존심 있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꺾이고
오만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겸손해지고 아니면 자부심에 넘쳤던 사람들도 이게 허무해지고 막 이런 식으로 에고가 녹아버려요. 이게 불의 시련의 연소 과정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 에고,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좁은 폐쇄적 정체성이 녹아내버렸어. 거기다가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붕붕 떠다니는 것처럼 지지대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물의 시련입니다. 지지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 풍랑이 있는데 돛단배야 돛이 없어 바람을 이겨낼 힘이 없어 그럼 완전 내맡겨지는 거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지금 나의 정신 상태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상태가 돼 이게 물의 시련입니다. 내가 왜 이래야 돼? 이렇지 않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 것과 함께 근데 그 세계는 환상이었지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 이 두 개가 이제 사람을 막 옥죄게 되는 거죠. 이걸 물의 시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의 시련이라고 하는 게 옵니다. 공기의 시련은 이제 이런 시련들의 극단 내가 하면 전혀 목표가 감지가 안 돼. 목표 감지가 전혀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지점이 바로 정신분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극단적인 편향이 일어나기 쉬운 지점인데 요까지만 딱 얘기하고 다음으로 미룰게요. 편향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의지, 감성, 사고. 우리 인간은 삼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인지학에서 얘기해요. 몸 혼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몸 혼영이 발휘하는 게 의지, 감성, 사고예요. 몸 혼영이 주체고 의지, 감성, 사고가 이 몸 혼영이 행위로서 발휘하고 있는 힘들입니다. 행위로서 발휘하고 있는 동사적인, 수로적인 힘들인데 이 몸 혼영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우리 몸 혼영이 따로 안 놀잖아요. 긴밀하게 이렇게 상호관계로 딱 접착이 돼 있잖아. 그럼 의지 감성 타고도 따로 안 놀잖아요. 긴밀하게 접착이 돼 있잖아요. 자, 나한테 본능이 있습니다. 내 본능은 소중해. 그런데 본능을 아무렇게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발휘하고 다니면 그 사회에서는 사회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회화가 안 되면 뭐 정신병원에 가든지 감옥에 가야죠. 그럼 지체화 취급을 받든지 어쨌든 사회 동화 사회로 못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감성적으로 동화되는 훈련을 해야 돼. 이걸 우리는 사회화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의지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사회가 허용하는 감성 안에서 이걸 해내려고 우리는 조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조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걸 사회가 용인하고 인정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레임 속에서 표현하려고 그 소통의 기술을 배웁니다. 자, 그래서 의지, 감성, 사고는 서로가 서로를 뒷받침해주면서 꽉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물의 시련, 불의 시련, 공기의 시련을 겪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묶어놨던 끈들이 풀어져 버려요. 이 접착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의지 따로, 감성 따로, 사고 따로 막 해체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격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1차 해체가 됐을 때 원래 의지가 아주 강했던 사람이 의지에 몰빵하는 식으로 나타나면 아주 폭력적인 캐릭터로 변한다는 거야. 자기 의지 관찰 안 되면 견딜 수 없는 캐릭터로 저 히틀러 같은 캐릭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성 몰빵으로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감성 몰빵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아주 종교적인 맹신주의에 빠지기도 쉽고 아주 자기가 어떤 로맨스 부여하는 거에 자기를 헌신하는 그러나 실은 자기 화제를 회피해버리는 건데 어쨌든 겉으로는 그렇게 어딘가에 종속관계를 맺는 식으로 종속적 일체감을 추구하는 식으로 변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맹목주의로 빠지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의지형하고는 다르죠. 의지형은 질을 관찰시키려고 하는 거고 감성형은 감성적 애착 대상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고형은 완전히 냉혈안이 된다는 거예요. 빅브라더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사고의 힘으로 다 통제해버려야지. 어차피 쟤들은 아무것도 몰라. 어차피 쟤들은 지가 아는 게 다 뭐 실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멍충이들이라서 내가 약간 조작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조작해서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 이거 멍청하니까 애들이 라고 생각하는 냉혈안이 된다는 거야. 이게 여기서 말하는 영적 수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격의 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 경계선에서 한 발 내딛지 못하면 이 분열 상태에서 이제 비극이 초래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시련, 세 가지 분열 형태가 있다 하고 경고를 줍니다. 그럼 이 분열의 위험에 맞서서 수행자들은 이 분열의 위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 분열의 위험을 이겨내야
드디어 우리가 많았으니 붙디니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오늘 얘기하고 어쩔 수 없이 to be continue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맞추지 못해서 죄송하고 추가 영상을 반드시 다음 주 안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